하면 되나요? 방구석 미션을 뭐였죠?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귀여워. 네, 우리 건우 씨 ABC 다 들어보셨나요? 네, 다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있고 건우 씨가 거기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네요. 네, 저도 이상하네요. 네, A는 어떠셨어요? A가 들었을 때 가장 좀 자연스러운 느낌, 약간 앰프 소리랑 가장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뭐 소리의 특성이 어떻게 좀 지금 좀 두꺼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그럼, 들었을 때는 그러면 네. A가 옥스다. 옥스인 것 같은 느낌이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 B는 그럼 어땠나요? B는 약간 들었을 때 약간 공간계가 좀 더 잘 들리는 느낌이라서 공간계가 잘 들리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더 좀 더 약간 디지털한 느낌이 아닌가? 프로세싱이 좀 많이 된 느낌이다. 그래서 프랙탈이 아닌가? B가 프랙탈이다. 네. B가 프랙탈. 네. 그러니까 약간 프랙탈이 좀 프로세싱 많이 된 소리일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사실 프랙탈이랑 캠퍼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판단을 못하게 어쨌든 B가 프랙탈 같다. 네. C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C는 C 그러니까 B랑 C랑 너무 헷갈렸어요. B랑 C랑 헷갈렸다. 네. B는 약간 그 리오브가 확실하게 좀 있는 느낌이었는데 C는 그래서 C가 캠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C가 약간 캠퍼다. 약간 A가 옥스, B가 프랙탈, 네. C가 캠퍼. 다 틀린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건우 씨, 그러면 선호도를 네. 말씀해 주시죠. 선호도는 B가 제일 좋았어요. B가 제일 좋았다고? 저는 그게 좀 그러니까 옥스라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일단 네, B가 네, 제일 네. 괜찮다. 그다음은요? 그다음 A요. 그다음 A.
그다음 그다음 씨. 씨. 그러면은 건우 씨가 얘기한 선호도는 건우 씨의 판단에 따르자면은 네. 어쨌든 프랙탈 그리고 그다음에 옥스, 그다음에 캠퍼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최초로 버즈비 사장님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출연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우선 계획이 없던 이걸 계기도 없었는데 출연하게 돼서 정말 당황스럽고요.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간단하게 나온 건 괜찮습니다. 네, 네. 아우, 다행입니다. 네. 저희도 사장님과 함께 컨텐츠를 네. 촬영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즐겁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진짜 10년인데 같은 컨텐츠에 나오는 게 처음이네요. 네. 네, 사장님께 오늘 ABC 모니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옥스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평소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그냥 물어볼게요. ABC 중에 뭐가 옥스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B 같거든요. B가 옥스 같다. 예. B가 옥스 같다. 어떤 포인트에서 옥스 같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 우선 A 뭐 약간 B랑 C가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우선은 크림톤 상황이랑 그다음에 드라이브 상황에서 소리가 우선은 B가 약간 더 현장감이 있는 뉘앙스가 되게 강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C도 비슷하긴 했지만 뭔가 B보다는 현장감이 좀 없는 느낌? 예,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뭐가 옥스이냐라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실제로 사장님이 들었을 때 B가 옥스 같다고 판단하셨는데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톤의 선호도를 순위를 매기자면 뭐뭐뭐 순서가 될까요? 우선은 크린 상황에서 공간계를 먹인 상황들을 보면 B가 가장 특출나게 좋아서 좋았고. 우선은 B를 선택을 했고요. 네네.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계나 이런 쪽을 많이 안 먹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ABC에 대해서 어떤 드라이브가 훨씬 좋다거나 뭐가 더 떨어지거나 하는 뉘앙스는 없었어요, 솔직히. 네, 그렇군요. 예. 드라이브는 다 비슷했다. 드라이브는 그래도 B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도 B가 제일 좋은데 드라이브는 그래도 비슷했는데 클린톤은 압도적으로 B가 좋았다. 네. A랑 C는 차이를 거의 못 느끼신 거 아닌가요? B가 A가 개인적으로 따지면 A가 가장 느낌이 현장감이 없고 그냥 플랫한 뉘앙스가 되게 강한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댐핑감이나 이런 뉘앙스가 되게 떨어지는 그렇군요. 게 A였고요. A가 캠퍼 같고요. A가 캠퍼다. C가 프랙탈 같아요. 프랙탈 같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사장님과 네. 건우 씨 모셔가지고 정말, 정말 별일이네요. 네, 살 떨리는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네. 저는 사실 건우 씨 의견이 좀 되게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선호도는 B가 나왔는데 그걸 프랙탈이라 생각하고 B를 맞아요. 줬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거예요. 이제 뭐 프랙탈 사운드는 잘 모르지만 이게 왠지 프랙탈일 것이며 만약에 제가 쓴다면 프랙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게 사실 옥스였고요. 네.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사장님 사실 그냥 뭐 그냥 하지만 옥스라고 생각했고 근데 어쨌든 선호도가 옥스가 나왔다는 게 저는 되게 그리고 신기하네요. 이제 되게 재밌었던 부분도 뭐냐면은 어쨌든 두 분 다 결론적으로 옥스랑 이제 캠퍼의 느낌을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근데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감이 좀 압도적이게 옥스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프랙탈이 되게 두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툼하다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앰프 시밀의 선입견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뭔가 약간 두껍고 이러면은 되게 묵직하고 이러면은 되게 시뮬일 것 같고 빈티지할 것 같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독하게 프로세싱을 했던 되게 디지털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 같은 쪽에서 그런 중저음의 현장감 같은 거를 더 일부러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네. 그래서 프랙탈이 그런 데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 되게 저희가 재밌는 포인트로 또 새롭게 네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선입견이 또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도 한번 네. 쭉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는 일단 개인적인 우리는 이미 뭐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개인적인 선호도가 클린톤 중에는 어떻게 되고 게인톤 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다 다른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선호도를 매겨야 우리가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자극적인 재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깔고 갈게요. 이 모든 세팅을 다 저희가 잡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세팅된 소리로만 네, 그렇죠. 뭐 여기 뭐 어쨌든 제가 잡은 소리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게 네. 뭐 프렉탈을 대변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맞아요. 네, 옥스를 대변하는 소리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잡느냐, 그걸 어떻게 프로세싱하고 어떻게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비슷한 걸 최대한 그거의 대표적인 사운드 같이 내보려고 노력을 했던 포인트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옥스보다 캠퍼가 좋다, 뭐 캠퍼보다 뭐 프렉탈이 좋다, 뭐 이런 유의 경쟁을 시키는 포맷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일단 이 작업해놓은 역에서는 일단 클린톤 같은 경우는 이제 옥스가 좀 확실히 압도적이긴 하네요. 확실히 좀 압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감도 굉장히 넓고요. 근데 이제 드라이브 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세 개의 이 애들이 다 선이 너무 좀 달라가지고 노선이 다 다르죠. 네, 노선이 좀 달라서 역의 톤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퍼의 드라이브 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네네네. C, 알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저도 똑같이 클린 톤은 B가 확실히 좋네요. 다른 것 옥스가 다른 이런 사운드보다 더 좋은 게 선명하고 명료하고 공간감도 촉촉하고 스튜디오에서 잡았을 때 진짜 톤 정말 잘하시는 분이 와서 좋은 톤으로 연주해 주시고 아주 잘하는 엔지니어가 잘 믹스를 해낸 것 같은 딱 그런 사운드라서 스튜디오 오히려 더 스튜디오 지향적인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듣고 만약에 고르라고 했으면은 맨날 듣고 익숙하던 사운드니까 B가 캠퍼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저는 오히려 했을 것 같은 이런 선입견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저도 B가 가장 좋았고요. 클린톤은 개인톤 같은 경우엔 저는 선 자체가 오히려 되게 의외로 옥스가 엄청 시원하고 날씬하네요. 되게 막 이만할 것 같고 빈티지할 것 같고 이랬는데 오히려 되게 B가 되게 쭉 뻗고 날씬하고 시원한 느낌이었고 A가 굉장히 묵직하고 힘이 엄청 좋은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A에다가 공간계를 조금 더 촉촉하게 적시면 저는 A가 가장 선호하는 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야 여기에서 선호한다? 아, 뭐, 말이 또 자꾸 바뀌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랙탈을 워낙 오래 썼다 보니까, 프랙탈 사운드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서 들으면서, 그렇지 했는데, 이제 비교를 하는 느낌으로 이제 봐버리니까, 또 이제 다른 비교할 대상이 생기니까, 아, 이건 또 요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프랙탈은 좀 손을 안 들어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익숙해서. 결국은 그래서 어떤 포맷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의 문제와 그 뭐 활용도의 문제와 그냥 자기의 선호의 문제와 이 세 개의 시스템 중에서 사실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프로페셔널한 음악을 하는데 전혀 부족한 없는 세팅들이에요. 그냥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바, 나의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셋업을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게 구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중에 뭐든 여러분들의 프로페셔널을 방해할 만한 부족한 악기는 절대 없다는 거. 네. 네, 이런 것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ABC 이렇게 쭉 들려드린 거를 들으시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선호도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이 악기가 갖고 있는 모든 포텐이 아니고 저희가 편의상 빨리 잡은 그냥 그날그날의 정말 인스턴트한 세팅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그 정도의 의미만 딱 부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프렉탈 옥스 캠퍼의 비교라는 정말 되게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을 저희가 한번 건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의 킬링 포인트는 역시 건우의 인트로와 사장님의 인터뷰 참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사장님은 종종 저희가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무작정 끌어올려서 종종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자,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구성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자, B 옥스입니다. 네. 아, 역시. 역시. 이거 옥스입니다. 죽지 않았어, 내가.